권영진 대구시장은 민선시장으로 당선된 뒤 물산업을 대구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키워왔으며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이승대 대구시 혁신성장국장을 비롯한 14개 물기업, 한국물기술인증원,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 29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물산업대표단은 미국 진출에 필수인 인증교류를 위한 NSF와 MOU 체결, 11개사가 포함된 대구한국공동전시관에 참여해 홍보, 세계물기술 동향 파악, 바이어 상담, 물기업 진출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WEFTEC 전시회에 환경부와 함께 운영하는 대구한국관 공동전시관에는 지역 물기업 7개사, 개별 부스 2개사가 참여하며 펌프, 차연발생장치, 초음파 유량계, 활성탄 자동재생 수처리 여과기, 터보블로워 등 기업 제품 전시를 통해 바이어 상담, 기업 간 미팅, 계약, 홍보 등 바이어 상담과 네트워크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18일에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미국위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NSF는 물산업과 공중보건 분야의 최대 인증기관으로 미국환경보호국과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전문성을 인정받는 등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물산업 분야 인검증 국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국내 인증 수준 향상을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대구시가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세계 물클러스터 간의 교류 확대를 위한 리더스 포럼 활성화를 위해 WEF 회장단 미팅, 글로벌 센터 섹션, 한미통합회의, 한미국제공동기술개발협력회의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으로도 많은 물기업들이 쉽게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114TV였습니다.